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4일 오후 6시입니다.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낙동강 삼각주에는 이 철새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리들이 알을 낳는데 오리알은 비린내가 나고 별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을 하니까 그냥 강물에 둥둥 떠내려간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다 하는 의미로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이 속어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정확한 확인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낙동강 오리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 50명입니다. 왜 이분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느냐? 졸지에 김기현 의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로 거의 공개적으로 밀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어제 장제원 의원이 반윤 우두머리라고 규탄하고 초선 의원 50명이 그 노선에 따라가지고 정치적 사기꾼으로 매도했던 나경원 전 의원을 찾아가서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이 순간 초선 의원 50명이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의 자택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저녁에 나경원 대표님 집으로 찾아뵈었다면서 극존칭을 썼습니다. 지난 20년 세월 동안 당을 같이 하면서 보수 우파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동고동락했던 동지였기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 문장은 50명의 국민의힘 초선이 발표한 성명문과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자는 제안을 했고 나 전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영원한 당원으로서의 역할에 관해서 숙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나 대표님의 뜨거운 애국심과 애당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 정권의 폭거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꿋꿋이 싸워온 나 대표님의 역할과 공헌을 저는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과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졸지에 잔다르크가 되었습니다. 반윤 우두머리로 찍혔던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 의해서 잔다르크로 이렇게 일종의 명예 복권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인생 역전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그런데 나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자리를 내려놓겠다면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뒤 전당대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지지표가 지금 안철수나 김기현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당대표 당락이 결정되는 이런 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종전의 태도를 표변한 거죠. 김기현의 나경원 집 찾아가기는 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매달리는 모습의 일종의 변형입니다. 앞으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실로부터 나경원 비판이 일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낙선하면 대통령의 권위에 큰 손상을 주는 구도를 장제원 등이 만들고 여기에 초선 의원들이 가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을 코너로 몰다가 그녀가 오히려 당대표를 결정할 수 있는 카드를 잡도록 한 셈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 곁에서 정치를 논하는 한 내년 총선은 필패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저는 나경원의 불출마 선언은 일종의 농계 작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촉성루에서 외장을 껴안고 남강으로 뛰어내린 농계처럼 나경원이 불출마하면은 오히려 윤석열과 김기현 팀에 큰 타격을 주는 여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빨리 적중을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정치평론가들도 비슷한 예상을 했는데 이른바 윤핵관만 그런 여론의 급변을 내다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습게 된 이들은 나경원 규탄 연판장을 돌렸던 초선 의원들입니다. 그들은 김기현 의원 편에 줄을 서고는 장제원 의원 따라하기에 충실해가지고 나경원을 반윤 우두머리로 취급하면서 정치적 사기꾼으로 매도했었는데 오늘 김기현은 나경원 전 대표를 애국자로, 투사로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거의 막 잔다르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연판장 서명 초선 의원 50명은 이제 태도를 밝혀야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게 사죄하든지 배신한 김기현 의원을 규탄하든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공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런 헌법기관 50개가 모여서 성명서를 냈는데 거기에는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논리 모순을 그냥 뭉갠다면은 스스로 우리는 그냥 패거리입니다 라고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런 문제의식조차 아예 없다면은 공인 이전에 국민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선 의원들은 연판장에서 이런 거근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참모를 갈라치면서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을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건 20년 가까이 당에 몸담은 선배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믿기 어렵다. 그것도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위해 해외에서 사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이런 왜곡된 주장으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무엇보다 말로는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미선이며 대한민국에서 추방되어야 할 정치적 사기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뱉어놓고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이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김기현 의원을 반대해야 됩니다. 배신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속았다고 하든지 뭐 어떤 국회의원처럼 나는 사실 그 문장도 보지 않고 전화가 와서 뭐 그렇다고 했더니 뭐 이름이 들어가고 말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든지 이건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국힘당 초선 의원 50명의 명단은 여기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50명이 나중에는 공천 불가를 채점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